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애통하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왜 애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멸망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다가 마지막에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그리고 34절에는 더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데 너의 두 아들 옴니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니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어떤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멸망의 표징이죠.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과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두 아들을 죽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마치 노새 두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고 우스갯소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될 하나님의 경고이신 줄 믿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고도 문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 경고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게 돼요.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이 말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다는 것은 두려워 공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니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러니까 아는 죄악인데 내가 멸망 나갈지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돌아서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멸망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죄인데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아는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 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자는 그 앞에 왜 내가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아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죄인지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알죠. 만약 그것조차 모른다면요,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알게 하셔요. 그래서 왜 알게 하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상은 아는 죄인데 그 아는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을 아들들이 저주를 자창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에게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셨느냐? 나에게 좀 알려달라. 엘리도 아직까지 그래도 뭔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는 알았어요. 참 그래도 엘리는 그나마 그래도 뭔가의 마음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다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18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 경고를 받은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이 반응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 우리 집이 멸망당한다고? 내 두 아들이 죽는다고? 내 우리 집의 모든 노인들이 다 끊어진다고? 이건 완전히 멸전당한다는 얘기인데. 그래? 그런다고?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대로 되실 거야. 그건 뭐예요? 그래. 나는 망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경고를 받은 엘리 제사장이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말을 들은 자는 귀가 울릴 것이다, 두려울 것이다 라고 하나 말씀하셨는데 엘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래, 뭐 그렇게 되든 말든 뭐 그건가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반응인가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도 자기도 그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또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 경고를 하세요. 그렇다면 엘리도 이제 느꼈을 거예요. 야, 이게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드셨구나. 매를 드셨구나. 진짜로 우리 가정이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용기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믿음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다.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자. 지금 그거예요. 변화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엘리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서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수 없는 제사장이지만 자기의 가정에 내려진 이 경고와 이 징계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이게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가 돌아올 마지막 기회다. 돌아와라. 그때 만약에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엘리 제사장을 다시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께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유대의 선한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25세 때 유대의 왕이 되었고요. 29년을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죽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시기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 열심히 선한 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과 통곡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15년 동안이나 생명 연장시켜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게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교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예물을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그 예물을 받고 지구만장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 한 달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는 경고를 해요. 나라가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환관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받게 돼요. 히스기야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이 유대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예언과 경고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이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포로가 되게 생겼습니다. 근데 기껏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사는 날에는 태평이 있을 거니까 내 자손에게 있는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엘리야 제사장과 히스기야의 반응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겠다. 아니 그동안은 순종도 안 한 놈들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니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망하기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망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얼마 전에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야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안 그러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잘 그 뜻을 굽히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까? 그 백성이 회개할 때.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비록 멸망하기로 결정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멸망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 자녀들에게 그 자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근데 엘리 제사장과 히스기야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을 멸절시키겠다라는 경고 앞에서도,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경고 앞에서도 그들은 당장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자식의 잘못이라도 그 잘못이 내 잘못인 것 마냥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며 용서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매몰차게 그의 자녀가 잘못을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는데 거절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곳에 보내요. 요나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외칩니다. 근데 그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성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온 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왕으로부터 모두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애통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 땅에 내리시기로 결심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느미야 18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망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주님의 경고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애통할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애통함을 듣고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범죄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망시키시고 다른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좀 범했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레미야 2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주님이 돌이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있는 복이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요. 애통하는 자.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의 의미는 어떤 슬픔으로 인해 자신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을 애통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거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죄가 이만저만한 죄가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만큼의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리고 그 죄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요.
그 죄를 보는 사람의 심정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통은 잠시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애통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세 한탄하기 위해서 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애통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애통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긍휼의 은혜가 그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세상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는 애통과 회개와 애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깜깜한 우리의 앞길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 앞에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너무 애통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으실 거예요? 아, 죽어야죠. 죽이라면 죽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애통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주께 부르짖으면 누구의 기도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애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환난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사십니까? 다윗이 큰 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지고요. 살인죄를 졌어요. 너무나 그 큰 죄를 지고도 뻔뻔하게 살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그 다윗이 그 경고를 받고 즉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했습니다. 그의 애통함은 시편 51편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이 애통함을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의 죄의 대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씨앗 아닙니까? 예? 다윗이 간음하여 난 자식이란 말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세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가 선하시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는 편하니까. 내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당신이 죽지 않는, 다윗은 안 죽인다니까. 아유, 나만 안 죽은 거 말이야 다행이야. 나는 안 죽었으니까 내 자식은 죽는 것쯤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아마 엘리세상과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자기 아들이, 자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그의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다윗은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부모죠, 그게. 밥도 먹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밥도 안 먹고 기도하였는데 아들이 죽은 것을 알며 이 왕이 얼마나 상심하실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죽자마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의복을 갈아입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다윗이, 신하들이 물어봐요. 아니,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이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울부짖으시더니 아니 아이가 죽은 후에 죽은 후에는 오히려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잡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거니와 지금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미 죽었는데 어떡하냐? 죽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기도는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 기도는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 기도하였지만, 부르셨지만 그의 아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고까지 얘기했지만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회개 안 해요.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그렇게 경고하였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대로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맞는 것을 기뻐하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심이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저주의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도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외면하며 그렇게 이러면 나태하게 있으시겠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시고 왜 애통하지 않으십니까? 애통하면 돌이켜 주시겠다는데, 애통하면 살려 주시겠다는데,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마치 아주 불의한 재판관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셔요. 한 마을에 아주 나쁜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이에요. 뇌물을 먹고 죄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죄 없는 자도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재판장은 그 소리를 듣지도 않는 거예요. 왜? 아이 과부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데 재판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왔는데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한 번 안 만나줬습니다.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또 안 만나줬어요.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판장이 자기 소리를 들어줄 때까지. 계속 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계속 와서 애통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웬만하면 안 들어주는데 지겨워서 들어준다, 지겨워서. 얘기 한번 해봐라. 들어줬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달마다 와서 부르짖는 자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할무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나쁜 재판관도,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울며 기도했더니 들어주는데, 아,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원한을, 왜 여러분들의 슬픔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왜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도 않고 달라고는. 일찍 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기로 약속하셨지라도 너희는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다 준비해놨어요. 왜 못 받아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그래요? 성령으로 쓰려고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붙잡고 애통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신의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겠다. 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흘리는 눈물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은 주의 병에 그걸 담아놓겠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왜 애통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회를 주는데도 애통하지 않습니까? 왜 경고하시는데도 애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우리의 해결의,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마 기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뜻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애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단단히 결심하시고 우리를 징계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올 때 다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애통하는 엘리사상과 히스기야처럼 애통하지 않아 멀명한 자들이 아니라 주 앞에 애통하여 주의 긍휼을 입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밀히 나와 아버지 골방에서 주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애통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예, 광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은 우리 노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내일부터 이요한 목사님, 청강도 목사님, 전하 목사님, 황형기 목사님, 여한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쉼터와 법인을 위해서, 또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또 무상과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에 더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반기 공공 일자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공 일자리 하실 분들은 우리 고태화 전사님에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월 18일은 전 쉼터 결핵 검사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최임숙 집사님 결혼예식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이만재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올 수 있도록 또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예식 끝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좀 준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많은 분들이 저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 아멘.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애통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